안녕하세요. 설찬 영어입니다.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공부 102일째고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청개구리 영단어 3300교재 236쪽, 237쪽 단어 암기와 그 암기한 영단어를 이용한 영장 연습입니다. 자, 상, 상금, 수상, 그리고 동사로 수여하다, 주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있죠. 맞습니다. Award. Award. 자, 그 다음에 물리학, 물리적 현상 이런 뜻을 가진 단어. 그렇습니다. Physics. Physics. 자, 1번 영작.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자, 동사가 수상했다예요. 주다 이런 뜻에서 나온 거니까 수동이죠. 과거 수동태로 가겠습니다. Einstein was awarded. 자, 노벨 물리학상, the Nobel Prize for Physics. 예, 이렇게 쓰면 되겠죠. Einstein was awarded the Nobel Prize for Physics. Einstein was awarded the Nobel Prize for Physics. 자, 점토, 찰흙 이런 뜻을 가진 단어. 그렇습니다. clay, clay. 자, 단지, 항아리, 예, 독, 병, 예,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있죠. 맞습니다. pot, pot. 자, 꽃병, 항아리, 예, 꽃병, vase 이런 단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영작 합니다. 자, 점토는 항아리와 꽃병을 만드는데 흔히 사용된다. 현재 시제면서 수동태란 것을 얼른 파악하고요. 자, 점토가 주어지요. 점토는 방금 나왔던 clay. 얘가 종종 사용돼요. 흔히 사용돼요. often used. clays often used. 자, 뭐뭐 하는데 그럴 때 be used to 부정사로 연결해가지고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이런 뜻이죠. to 부정사. 만드는데. make. 자, 점토와, 아니, 항아리와 꽃병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pots and vases. 이렇게. clay is often used to make pots and vases. 자, 알고, 깨닫고, 의식하고, 이런 뜻을 가진 단어. 맞습니다. aware. A-W-A-R-E. aware.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알다, 깨닫다, 라는 표현. 예, 방금 aware를 이용해서 be aware of 랄랄라 뭐뭐를 알다 깨닫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3번 영작합니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흡연의 위험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가 동사 부분이고 시제가 현재죠. 자, 대부분의 흡연자들, 이게 주어예요. most smokers are aware of, 이렇게 하면 되겠죠. Smokers are aware of 뭐를? 흡연의 위험을. 예, 여러가지 위험이 있다고 봐서 복수로 갑시다. The dangers of smoking. Most smokers are aware of the dangers of smoking. 자, 눌러서 뭉개다, 짓밟다 라는 단어. 그렇습니다. Crush. C-R-U-S-H. Crush. 자, 4번 영작. 그 자동차의 앞부분이 완전히 눌러 뭉개졌다. 완전히 눌러 뭉개졌다. 예, 수동태면서 과거시란 걸 파악하고. 자, 주어는 그 자동차의 앞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 자동차의 앞부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The front part of the car.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front part of the car. 이렇게 하면 그 자동차의 앞부분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완전히 눌러 뭉개졌다. 눌러 뭉개졌어요. 수동이죠. was crushed. crushed.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완전히만 집어넣으면 되죠. 완전히의 그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예, 여기 정도 되겠네요. was comple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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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이란 뜻이죠. completely. The front part of the car was completely crushed. 예, 이 정도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기 국물, 수프. 말 그대로 우리가 고기 국물은 수프라죠. 수프.
soup, S-O-U-P, soup. 자, 끔찍한, 지독한, 나쁜, 불쾌한, 대단한이란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있죠. 맞습니다. awful, A-W-F-U-L, awful. 자, 이 soup는 맛이 지독하다, 끔찍하다, 불쾌하다, 뭐 이런 뜻이죠. 시제는 현재고요. 이 soup가 주어니까 this soup tastes awful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taste 3인칭 단수니까 s 붙이고 awful awful this soup tastes awful. 자, 법률에 법률상의 합법의 예, 이런 뜻을 가진 단어 맞습니다. legal legal legal. 자, 말, 기간, 임기, 학기, 조건, 예, 용어, 말이나 뭐 용어나, 예, 말, 용어, 기간, 임기, 학기, 조건, 이런 뜻을 가진 단어, 그렇습니다. term, T-E-R, T-E-R-M, term. 자, 6번 영작. 나는 법률 용어를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자, 못한다 그랬으니까 현재 시제인데, 지금 우리말을 잘 보면 전부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부분 부정이에요. 예. not과 all 뭐 이런 것들 necessarily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부정어과 함께 쓰이면 부분 부정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주어는 나니까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I don't understand. 자, 여기다가 이제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부분 부정을 만들기 위해서 all 써죠. all. 자, 법률 용어 전부 다니까 all of the legal terms 이렇게 하면 되겠죠. all 빼고 all 해도 돼요. all the legal terms. 예. I don't understand all the legal terms.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옮기다, 이동하다, 동사, 예, 그리고 명사로 이동, 양도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 그렇습니다. transfer, T-R, T-R-A-N-S, F-E-R, transfer. 자, 이음절어, 예, 액센트가 지금 이음절, 끝음절어가 있어요. 이럴 때 뒤에 자음, R을 한 번 더 겹치고, 과거, 과거분사를 만들어준다는 거. 자, 7번 영작합니다. 그 환자는 다른 병으로 옮겨졌다, 옮겨졌다. 과거 시제고 수동태란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환자가 주어죠. 그 환자는 the patient. 얘가 옮겨졌어요. was transferred. R.E.D. transferred. The patient was transferred to 어디로 올 때 to 다른 병원 another hospital.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요. The patient was transferred to another hospital. 자, 그 다음에 반사하다, 반영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Reflect, R-E-F-L-E-C-T. 반사하다, 반영하다. 자, 그 다음에 8번 영작. 흰색 옷은 검은색 옷보다 더 많은 열을 반사한다. 동사가 반사한다. 현재 시제예요. 자, 비교 표현이 쓰이네요. 자, 흰색 옷. white clothes. 얘가 반사한다. reflect. R-E-F-L-E-C-T. 복수 개념이니까. reflect. 더 많은 열을. more heat. 뭐뭐보다 than. 검은색, 검은색, black clothes. 이렇게 하면 되죠. black clothes. white clothes reflects more heat than black clothes.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동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